짧게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테나시아 LTE 연예 뉴스 황영진입니다. 김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배우 손태영 씨의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손태영 씨는요, 한 공연장에서 시상자로 참석을 했는데요. 이날 아들과 조카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수상자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두 사람을 앉혀서 이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이 손태영 씨는요, 바로 해명을 했지만 이 네티즌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아유, 잘못했는데 잘못했어. 행사 관계자가 잘못했어. 행사 관계자가 잘못했다고요? 야, 손태영 씨 그 의자 뒤에다가 네.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붙여줬어야지. 뭐라고요? 특혜석.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예계의 B2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B2 논란으로 많이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가족들 때문에, 이 채무 관계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야, 영진아. 네? 어제 어머니가 나한테 고백하시더라고. 뭘요? 40년 전에 큰 피해를 준 사람이 있대. 그 빚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이 불편하대. 아유, 어떡해, 형. 방송도 없는데 앞으로 더 없어지겠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나야, 나. 네? 내 눈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내 눈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큰 빚이 된다. 어머니. 빛도 안 들어와요, 잘 눈에. 아이고, 덕분에 미세먼지도 안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018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무려 7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앨범상 아티스트까지 대상 부문 트로피 두 개를 받아갔는데요. 이 수상 소감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데뷔 때부터 일이 많았다. 왜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시련만 주지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들이 큰 걸음이 돼서 좋은 일만 생기고 있다라면서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그 이 방탄소년단 신인 시절엔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시련을 곧 걸음이 됐다. 아주 멋진 말이네요. 네. 아, 저도 막 힘이 납니다. 그죠. 저도 시련이 많았는데 네. 그 시기가 다 걸음이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나. 형은 저기 데뷔 17년 차잖아요. 그냥 17년 된 걸음인가? 아우, 냄새. 네 번째 소식입니다. 보이그룹 원원의 강다니엘이 아이돌픽에서 5주째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돌픽은요, 투표를 통해서 아이돌 순위를 정하는 그런 웹 서비스인데요. 강다니엘은 14째 주차 아이돌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예. 아니, 뭐, 강다니엘은 뭐, 하기만 하면 다 1등이야.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와. 아, 왜 그래요? 강다니엘 춤 잘 추죠? 멋지죠? 랩 잘하죠? 노래 잘하죠?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부러워서 그런다, 부러워서. 부럽다, 부러워. 아유, 나는 언제 1등 해보냐, 아유. 어, 1등 한 거 있어요. 있어? 예. 김일이 1등. 뭐야, 뭐. 신비주의 활동에 대한 연예인 1위. 지금도 신비주의인데. 앞으로도 신비주의로 지내라고. 이런 것만 1등이야. 강다리는 꼴찌야. 계속 방송에 나와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나운서 오정현 씨가 전보다 통통해진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정현 씨는 자신의 SNS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달 만에 11kg가 늘었어요. 과일 주스 가게 알바하면서 손님들 타드리고 남은 주스 맞아서 찐 것 같아요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이어트를 선언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뭐가요? 야, 이 과일 주스 가게 알바해가지고 네. 11kg 찐 거잖아. 네네. 만약에 고깃집 알바 했어봐.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우, 저는 오정현 씨 살쪄도 되게 예쁘던데요? 나만 쓰레기야?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LTE 연예 뉴스 화영진이었습니다. 김일이었습니다.